삼성전자 갤럭시카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와 대박. 이러면 사야지. 현대차 헤매던 거 없어지고 삼성전자 인터페이스 나오고 현대도 좋고 삼성도 좋은 일이네. 대박 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가 이번에 삼성전자와 협업 발표를 했습니다. 와, 드디어 하는구나. 야, 진작에 이랬어야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애플카 뭐 못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했잖아. 소니가 자동차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소니가 혼다와 손을 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차렸죠. 이런 것들도 기대되고. 중국은 사실 스마트폰 메이커가 차를 만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샤오미가 이런 자동차 내놨잖아요. 그리고 화웨이도 이런 자동차 주룩주룩 내놓고. 이런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자동차 내놓는 거 뭐 당연할 수 있다. 그럴만하네. 삼성전자 진작에 내놨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면 삼성전자 자동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현대가 SDV를 내놓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기존까지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바라볼 때는 자동차 회사들 지금 있는 것 중에 몇 개 망하고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보수적이고 수익도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계가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IT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로 거듭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회사들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메이커, IT 메이커들이 자동차 업계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 중에 핵심적인 회사가 살아남고 나머지가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들어오고 기존 자동차 회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IT 기업들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자동차 업계들도 다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도요타도 지금 역대급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주 한바구음을 짓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죠. 이 자동차 업계가 겉으로는 웃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발칵 뒤집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경쟁사라고 할까? 미국의 퀄컴 같은 회사들을 보면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해서 칩 하나로 통신, 고성능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해서 이걸로 자동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기판,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 심지어는 자율주행, 그리고 5G망 이런 것들까지 하나의 칩으로 다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퀄컴이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죠.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대. 아니 퀄컴이 왜 인텔을 인수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텔하고 퀄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퀄컴은 이 통사에 모뎀을 제공하는 회사죠. 인텔은 뭡니까? PC에 들어가는 칩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칩을 가리켜서 리스크라고 해요. K 말고 RISC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명령어 셋이 최소화되어 있는 작은 칩이에요. 그러니까 저전력 칩이 메인인 거고, 인텔은 PC 칩이니까 저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는, 이 시스크라고 해서 훨씬 더 큰 명령어 셋을 갖는 그런 구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퀄컴이 인텔 자체를 인수했을 때 그렇게까지 시너지가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 퀄컴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모바일입니다. 인텔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PC예요. 둘이 겹치는 일이 별로 없어. 심지어는 인텔의 모바일 부서는 애플에 팔아서 인텔의 모뎀 칩이 없어요. 그러면 저걸 왜 인수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사입니다. 모빌아이. 모빌아이를 인텔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는 모빌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면 그냥 그 자체가 모빌아이야. 우리가 ADAS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ADAS에 대한 원천 기술을 모빌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를 제외하면 ADAS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점유율이 큰 게 모빌아이인데, 그러면 퀄컴이 자동차에 뛰어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자율주행 부분을 이 모빌아이를 가져오게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박이 되겠죠? 야, 퀄컴 어디까지 갈 거야? 그림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반면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열심히 부품 사업을 해보겠다,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한 게 한참 됐어요. 우리나라 인수 비용 중에 당시에는 1등을 기록했던 이 하만 인수, 와 요거 어마어마한 딜이었죠. 그 하만을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뭐냐면 미래는 스마트카다,
스마트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전장 분야를 맨땅에서 할 수는 없고 이미 망을 다 구축해 놓은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하만을 인수하게 된 거죠. 오디오 분야도 물론 있지만 오디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장 사업이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지금 하만의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수비용 못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경쟁사 LG하고 비교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LG가 VS 사업부라고 해서 자동차 분야 사업 분야를 계속 넓혀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삼성은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이 많이 부족했다. 자동차 부품이라는 건 반드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만 합니다. 몇몇 개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수익이 남지 않는 게 자동차 부품 사업이에요. 같은 제품을 똑같이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위에 있는 회사들 몇 개를 잡아야 되는 거죠. 도요타는 워낙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품 회사가 큽니다. 이 덴소라든지 뭐 등등등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워낙에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역시 독일계 기업들이 꽤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3위라고 하면 현대 기아인데 현대기아 같은 안방 브랜드가 삼성전자를 그다지 채택을 안 해주는 게 문제죠. 삼성이 하만을 딱 인수할 때가 언제냐? 2017년 3월인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신형 소나타 DN8을 내놓죠. 근데 DN8을 내놓을 때 갑자기 스피커를 처음으로 보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만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고 직후에 바꾼다는 건 뭔가 메시지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지금은 뭐 다 보스지만 옆에서 바라볼 때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현대는 왜 삼성을 미워하나. 일단 삼성이 94년에 자동차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 현대가 받았던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삼성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소나타 3였어. 요게 나올 때 요 차가 나온 거예요. 너무 미래의 차 같잖아. 이게 어떻게 같은 시대차야. 엄청난 충격이었죠. 게다가 여기 불소도장 강판 이거 녹이 안 쓸어. 지금은 당연히 녹이 안 쓸어야 되지만 그때는 녹 안 쓰는 차가 없었어. 차가 어떻게 녹이 안 쓸어요? 어떻게 사이드미러가 전동으로 접히죠? 사이드미러 열선이 들어있네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이랬던 시절 뒤통수 맞은 느낌. 그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지금 30년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약간은 앙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쟁사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현대차 주차장에 절대 기아차를 못 세웠어. 뭐 삼성자동차를 타고 뭐 현대에 와? 이건 뭐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뭐 가면 돌 안 맞으면 다행이지. LG삼성도 마찬가지야. 저희 친구 아버지가 삼성전자 정년퇴임 하셨는데 집에 LG모니터 사갖고 갔더니 뭐라고 말씀은 못하시고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더래.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기다가 LG 마크 있는 데다 삼성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셨더래. 그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현대차 주차장에 쌍용을 타고 가든 르노를 타고 가든 누가 뭐라 그래. 수입차 많이 타시더만. 현대차 그룹 인포테인먼트 보면 사실상 LG 그리고 뭐 다른 업체들이 독식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판이 좀 뒤집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가 이걸 채택하면 현대만에서 이익이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가 채택했다면 그럼 다른 메이커들도 믿고 쓰겠지. 세계 3위인데 세계 3위가 쓴다는데 너네 뭐야 이러면서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볼륨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가격이 좀 낮춰질 수도 있고 퀄컴이 그동안은 스냅 드래곤 콕핏이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들 싹쓸이 하는 요런 판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엑시노스 콕핏으로 만들어지면서 요거 싹쓸이 할 수 있게 될까?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엑시노스 콕핏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뭐 삼성 엑시노스가 뭐 밀릴 게 없죠? 좀 있나? 약간 밀렸는데 어쨌든 요번에 딱 들어가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엑시노스 당연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동안은 수요가 없어서 못했던 거지 현대가 수요를 딱 만들어주면 삼성 더 좋은 칩을 만들고 그로써 현대와 함께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결과물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파이팅! 지금 꿈은 되게 야무지죠.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나올 수 있죠. 현대가 주도하는 SDV에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현대가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첫 수레 배부를 순 없잖아요. 지금 단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현대가 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스마트 싱스 파인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과 스마트키 위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차 어디 갔어?
까먹으면 스마트폰 같은 걸로 딱 보면 차가 어디 있는지 틱틱틱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물리키, 이 물리키 어디 갔는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 센스로 저기 있습니다 하고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지상에서만 되는 거 아니고 지하에서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센티미터 단위로 정말 가까운 데에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어디야 어디,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면서 저쪽 딱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일단 BLE라고 하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위치를 서버에 전송하고 그걸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위치도 서버에서 그걸 갖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에 UWB라고 해서 요즘은 UWB를 지원하죠. 울트라 와이드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센티미터 단위로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스마트 싱크스 앱 있잖아요. 그걸로 내 차 위치 찾거나 원격 시동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주차장에 자동차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물론 지금도 현대 앱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대 앱을 보면 이게 뭐 심리스하다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버튼 누르면 문 열려 하고 나면 덜크덕 이런 시간이 걸려요. 한 1분 걸릴 때도 있어. 이러면서 걸리던 거 이런 거 이제 즉각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기사 보면요, 사용자는 차량을 스마트 싱스 자동화에 등록해서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상단 퀵 패널을 통해서 공조 제어, 에어컨이나 히터 켜고 끄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상태 이런 것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이나 IoT 기기들을 여기서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100m 안으로 들어오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켜줘, 집에서 멀어지면 불을 꺼줘, 뭐 이런 것들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가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된다고 합니다. 약간 저는 이 스마트 싱스가 스마트폰에서 돼야 되는 것과 자동차에서도 돼야 되는 것을 좀 구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집에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불 켜주면 되잖아. 꼭 자동차가 가까이 와야 되는 건가? 자동차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페이먼트라든지 주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웃들하고 같이 커넥션이 된다든지 주변 식당들 맛집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수수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거,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지금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스루 시음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기만 하면 바로 드립니다, 지나가다가 오 여기 하고 슉 들어가서 탁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동차에서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하던 걸 자동차로 옮겼다는 건데 왜 옮겨? 왜 스마트폰에서 하지? 스마트폰 없이 자동차만 있는 경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아예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스마트 싱스가 지금은 스마트폰과 IoT 기기, 집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와인셀러라든지 이런 것들끼리 연결인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들어와서 집,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이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스마트띵스와 현대차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갖고 아 우리 현대가 해냈어, 아 삼성전자 이제 자동차로 가는 거구나, 요거는 아니고 처음에 연결고리,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자동차 기아가 2026년 선보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진정한 SDV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 얘기 뭡니까? 2026년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완전히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걸 개발하는 업체가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최근 현대차 보세요. 인터페이스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영상 한번 보려면은 메뉴를 뭐 들어가고 들어가고 넘기고 넘기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고 찾아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디스플레이 비율부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디스플레이 비율이 이상합니다. 영상이 요만하게 나와. 디스플레이 남들 다 이만하게 하는데 왜 현대기아만 이렇게 만듭니까? 제네시스 왜 이래요? 그 디스플레이 워낙 독특한 사이즈니까 비싸긴 또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네모 반듯하게 그냥 모니터 붙여주면 되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상하죠? 아유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떤가? 지금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갤럭시 보세요. 접어, 막 펴, 영상 플레이 막 넘기고 PC에서 막 보고 연결해서 폰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어폰에 스피
스피커에 하만그룹에 등등등 어마어마하죠. 하만그룹이면은 JBL이라든지 AKG, 마크레빈슨, 인피니티, 레벨, 렉시콘, 커넥티드카 관련 솔루션도 다 갖고 있죠. 그러면 하만그룹의 모든 기술력,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력을 막 도입하다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현대차가 발표한 두 번째 가능성은 SDV에 대한 겁니다. 왜냐면 SDV 사용자 경험 고도화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가 조금 불안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번 제휴를 통해서 SDV로 한 발짝 더 다가갈 것 같아. 요즘 뭐 SDV다 라고 하는 게 전 세계 화두죠. 많은 메이커들이 우리가 SDV입니다, 우리는 SDV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도 그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근데 정작 SDV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는 하나 정도? 그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말고는 우리가 SDV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그럼 SDV가 뭔데? 뭐가 SDV인데? 라고 얘기하면 참 애매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어떻게 정의해? 이상하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소프트웨어를 여기 새로 깔아, 이 노트북을 여기서 OS를 새롭게 깔아, 그래서 이거 맥이 아니고 PC로 쓴다거나 아예 그냥 게임기로 한다거나 오락실용 플랫폼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갖고서 그냥 AI 관련 하드웨어 그냥 파일 서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SDV죠. 그러면 자동차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바꿔 낀다고 자동차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테슬라는 그런 걸 한 거죠. 처음에는 테슬라 나왔을 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를 해. 업그레이드 하더니 최근 미국에서는 차가 자율주행차가 됐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상태지만 주차장에서 나갈 때부터 자율주행을 켜면 그때부터 내릴 때까지 손을 잡지 않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차지 뭐가 자율주행이야.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차잖아. 거기에 기능 소프트웨어 조금 올렸는데 그거 갖고 소프트웨어로 디파인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자동차 주주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완전히 다른 거지, 그게 무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수동기어, 자동기어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 사람이 모는 자동차랑 컴퓨터가 모는 자동차, 이건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거죠. 활용 범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차를 산다면 내가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산다면 이거는 내가 몰 게 아니고 그냥 차가 알아서 로보택시로 돈 벌어오고 그냥 나는 그걸로 돈 벌기 위해서 차를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용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목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자동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전기차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보면 내비게이션 찍으면 알아서 가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 로보택시로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이 돼 있어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테슬라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잖아요. 부르면 오는 거 ASS라고 추가했는데 스마트 서먼을 ASS라고 해서 S라고 아 일론 머스크 하여간 그래서 이거 버튼 딱 누르면 차가 정말로 스마트 서먼으로 온다 이런 얘기죠. 이거 부르면 오는 거 됐습니까? 저는 안 됐었는데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DV.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 여러 메이커가 다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메이커도 이렇게 완전히 없던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동차가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여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꿈 같고 멋진 일이죠. 제조사가 갖는 가장 어려운 점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한번 사면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자동차를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로 자동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더 딜레마는 뭐냐면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내구성이 우수해질수록 자동차를 더 안 사. 아니 내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올수록 자동차를 안 사는 게 딜레마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가 정말 노력하면 20년 동안 수리 안 해도 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자동차가 나갔는데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을 해서 계속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게다가 그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돈 받고 팔 수 있어. 너무 꿈 같은 거죠. 너무 멋진 일입니다. 테슬라가 그걸 해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른 메이커들이
와 저거구나. 와 겁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소비자들도 이러니까 테슬라에 뻥이 가지.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요, 이제는 소나타 만들고 그랜저 만들고 이렇게 자동차 하나하나 만드는 요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요게 굉장히 뭐 만만치 않은 일인데, 조널 시스템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튜브까지만 플레이 되지만 앞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자율주행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율주행까지지만 나중에 로보택시에 대한 생각이 나오면 그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택배 서비스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현대가 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애초에 이게 왜 됐어요?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넘치게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테슬라가 예전에 모빌아이 기반 프로세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썼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FSD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144 탑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부동선 수점으로 얘기하니까 테라플롭스를 쓰죠. 14 테라플롭스입니다. 근데 144 탑스, 적어도 맥북 10대가 칩 하나에 들어있는 거야. 엄청난 거죠. 지금 맥북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뭐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퍼포먼스야. 4K 영상 렌더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그런데 이거의 10배? 그런 프로세서가 뭐가 필요해? 필요 없죠. 아예 그 정도는 자동차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미친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그걸 넣어두면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 자율주행을 넣을 수 있죠. 게임 넣을 수 있죠. 스팀 같은 거 원해? 스팀 깔 수 있죠. 플스가 새로 나왔어요? 플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건 막 뭐든지 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차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프로세서가 좋은 게 그렇게 필요하나?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운동도 잘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운동 성능 못지않게 음악 같은 것도 잘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이런 프로세서를 음악에서 DSP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음질이 좋다는 게 스피커 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프로세서가 하고 있는 후처리 기술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것도 상당 부분 있어요. 뭐 자동차에서 온갖 기능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뭐 자동차에 버튼 누르면 방구 끼는 그런 뭐 유치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트쇼 하잖아요. 뭐 온갖 것들 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프로세서 하나에서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 서먼을 새롭게 갖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비전 센서로 머신러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최고의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고 났을 때 최근 들어서 아 급발진이네요 아니네요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지금 EDR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5개밖에 없어요. 아니 0.5초마다 하나씩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록된 게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요거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테슬라에서는 핸들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페달,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차가 얼만큼 기울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기록을 0.1초 단위로 쫙 갖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마지막에만 딱 실수했을 수 있어? 그걸 시뮬레이션에서 똑같이 차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뭐 빼박 켄트인데? 이거 뭐 사실이지. 네가 왜 급발진한다고 주장하냐? 이거 딱 이렇게 기록이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해?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를 몰아세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게끔 소프트웨어를 바꿨죠. 그런 것들도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 요것도 만약에 그 프로세서가 없었다면 못 넣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차는 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계획을 막 세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두뇌고 그게 테슬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넘치는 프로세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테슬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카메라들이 잔뜩 있었죠. 앞을 보는 카메라, 옆을 보는 카메라, 뒤를 보는 카메라, 뭐 할 거 없이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자율주행 됐습니까? ADAS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요거 언젠간 해줄 겁니다 이러면서 카메라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익숙한 그림이지만 요 테슬라 주변으로 이렇게 센서가 삥 두르고 있는 요 그림을 처음 만든 게 테슬라예요. 요즘은 거의 모든 메이커에 요 그림이 있지. 이 카메라가 사방을 다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동차 자율주행을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라는 거지.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수많은 센서가 그냥 남아있는 거야. 뷔페집에 가면 뷔페에 맛있는 요리가 쫙 있듯이 그 중에서 골라 잡아서 그거 갖고 센싱을 해서 그걸로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골라먹고 남으면 그냥 언젠간 쓰겠지 이러면서 이 풍부한 자원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야 소프트웨어를 얹었을 때 그게 발전할 수 있지. 그런 게 바로 SDV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현대가 가장 잘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바로 최적화. 최적화라는 건 뭐예요? 차에 센서가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면 오! 두 개 필요 없네. 하나 뺍시다 하고 하나를 빼는 거. 여기 나사가 여기 되게 많은데 오! 나사가 왜 저렇게 많지? 나사를 하나 뺍시다 라고 해서 하나 빼는 거. 이렇게 최적화하는 건 도요타 방식인데 도요타가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덜어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고 박리담회를 한다라는 게 도요타 방식입니다. 이 현대차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은 테슬라하고 완전 반대죠. 만약에 뷔페처럼 막 음식을 남겨, 그래서 음식이 남아돌아, 이건 죄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아니 철판이 하나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넣었어? 이건 설계 오류지. 10g을 여기서 뺄 수 있었는데 10g이 더 들어갔어. 무거워서 연비가 더 안 나와. 이런 비용이 증가돼. 소비자한테 좋은 차를 공급 못했네. 라면서 현대가 기술 개발을 더 매진하는 거. 이게 현대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에 있는 부품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부품 하나라도 있나?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 딱 맞추는 게 현대차입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을 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하겠다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야죠. 남아야 그거 갖고 소프트웨어로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정하지. 근데 현대기아처럼 하드웨어가 딱 맞는 이런 기업 문화에서 이거 소프트웨어 디파인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손길이 필요하다. 현대차 42닷의 송창현 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동수단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많은 기대가 된다. 현대기아 고객의 모빌리티 이동 경험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아니라 더 키우겠다, 더 많이 하겠다 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협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커넥티비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고 지문인식도 넣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분야는 아직 명확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응용 분야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나. 자동차라는 건 아주 독특한 환경이어서 운전하는 동안엔 차 안에 있지만 하루의 대부분 시간은 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차는 24시간 중에 22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운전자가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게다가 그 공부하는 시간에도 대부분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쓰게 할 거야.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삼성 스마트 싱스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다시 그대로 들고 와서 계속 이걸 습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 싱스 같은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맞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마트 싱스는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만 되는 게 아니고 LG전자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 다른 스마트 기기들도 다 호환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도 다양한 제품들하고 호환이 되면서 사용자가 조금 더 홈IoT를 적극적으로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 불길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현대보단 낫겠죠. 그리고 현대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차량 데이터 API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PI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현대차의 기능들에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저녁 시간에 운전하다가 핫스톤 마사지가 되도록 할 거야. 화면 딱 띄우고 동남아 같은데 마사지 가게 가면 이렇게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 아시죠? 네, 그런 음악 나오고 앰비언트 라이트 확 나오고 히터 촥 틀어주고 뾰로롱 뭐 이런 분위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그 인터페이스를 열어줘야죠. 그런 거 열어주지 않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차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들, 자잘한 기능들을 모두 만드는 거 그거 불가능하고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이걸 열어서 오픈형 생태계를 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스마트폰처럼 달리는 스마트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 진짜 바람직한 일이네. 사실 그동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커들이 제대로 손을 딱 잡으면 야 이제 세계 재패는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내외하니까 좀 아쉽다.
아 이걸 내 왜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사이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우리끼리 싸워서 얻을 게 없습니다. 이 내수 시장은 너무 작고, 시장이라는 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쟁이지 우리나라 안에서 다투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뭐 할 거야? 80% 90%가 해외에서 판매되는데 전국 자전 나가나. 그 안타까웠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해소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뭐 이 정도의 협업은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이 정도가 아니라 삼성과 현대가 정말 맞먹고서 손을 잡으면 이제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생각해보면 자율주행 기술도 현대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만 봐도 뭐 자율주행 하잖아요. 거기 중간에 라이다 비전 센서를 가지고서 슬램으로 집을 쫙 스캔하죠. 여기 스마트폰으로 쫙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정확하게 파악되고 경로 플래닝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쓰레기 있어? 오 그럼 거기로 똑똑하게 딱 가고, 중간에 동물이 뛰어들어? 그러면 거기서 피하고, 내 위치 앱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 다 돼요.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은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든지 퀄컴 스냅드래곤 쿡핏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삼성이 엑시노스 오토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2017년이었어요 8890 뭐 요것도 지난번에 아우디 A4에 넣기도 했고, 그리고 엑시노스 오토 V910 이것도 자동차 업계에서 몇 개 사용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곧 더 나은 제품이 나와서 제네시스 GV90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것도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 기반이라고 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커넥티비티라든지 안전 기능을 더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네시스 GV90 현대가 내세우는 가장 최고의 자동차인데 여기다가 넣는다? 일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것과 통합적으로 자동차의 뭐 AVN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큰 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스트리밍 서비스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인터넷 차 안에서 잘 되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칩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는 칩을 삼성 엑시노스 칩으로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나? 진짜 자신이 있단 얘긴데, 이게 가격 때문에 삼성을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삼성이 내놓는 엑시노스 오토가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오토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자동차에 최고의 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시나 현대와 삼성의 제휴,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에서부터 이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GV90 도대체 언제 나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기존까지 현대에는 누군가와 협업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완전 폐쇄적으로 내가 다 해야 돼, 남들한테는 뭐 하나 내줄 수도 없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든지 내 자회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앞서가는 회사인데 남한테 우리 기술을 뺏기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메이커는 세상에 어디도 없기 때문이죠. 자, 현대가 지금 삼성하고 스마트싱스로 처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그 협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그리고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협업하는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SDV다 라고 하는 자동차들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자동차 업계에 조금 더 발을 깊이 들여 넣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의 톱클래스 최고의 자동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볼까? 지금 6만 전자인데 지금 5만 가는 거야? 와 씨 이건 진짜 너무하네. 퀄컴도 뭐 삼성보다 낫긴 한데 1년 들고 있었으면 퀄컴은 50% 벌었고, 삼성전자 1년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8%? 믿습니다. 믿어요.